곡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즐거운 노래자랑 되세요. 우리 의령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가수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역 출신인 만큼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수 노영선 씨의 축하 무대를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널 나를 찾던 그대 사랑 모두야 이란 말이죠. 나 없으면 못 산다는 말 어떤 걸로 잔말이죠. 가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백댄서와 같이 왔습니다.
자, 우리 의령군 무하 마을에서 펼쳐지는 제5회 추석맞이 노래자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들려 안 들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연신 이렇게 불을 밝혀주시는데 저기 뒤에 계신 분 혹시 상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 드리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들려드린 화산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김수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추석 행사가 아니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군 행사네 보니까 이렇게 뜻깊은 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노래를 많은 가수분들이 불러줘서 요즘에 좀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제가 노래를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 워낙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뒤에 하동진 선배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선배님 엔딩으로 멋있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곡만 할게요. 그래서 제 노래 중에 사랑 참 쉽다라는 곡이 있는데 이 노래는 떼창이 가능해요. 사랑 그것 참 쉽다. 쉽다. 어머! 감사합니다. 같이 하실게요. 갑니다. 감독님. 아이스! 네 마음 기둥에 꽁꽁 묶어둬
다시 한번 김수련 씨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무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요계의 신사 중에 신사입니다. 아마 실물을 보신 분들도 뭐 많이 계시겠죠. 이미 많은 축제장이나 방송가에서 섭외 1순위이시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실제로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인연의 주인공 여러분 하동진 씨의 무대를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젤랑기야, 괜찮은기야, 정기야. 아, 그래야 고맙습니다. 아니 멋있어요. 네, 그래요. 나도 이쪽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얼마나 잘생겼는기야. 네. 좋지. 아니, 나 진짜 아까 그 뭐야 폭탄 터지는 줄 알고 그게 목에 막 들어오니까는 지금 내가 목이 막 꽉 잠겨 버렸어. 아니 이거 하약 이게 목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목이 꽉 잠기는데.
그래 물 좀 갖다 주이소. 나 노래 마 원하는 대로 나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이소. 나 아니 여러분 앵콜만 형네 밤새도록 해드릴게. 아 진짜 제 집에 안 가도 되는겨? 어 그래 가지 마소. 아 집에 가지 마. 진짜 가지 마소. 나 이 집이 하동이요. 엎어지면 코달댕이께 하동이께 나 하동가 잠들게. 밤새도록 우리 놉시다. 집에 가지 마소.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요번에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신곡 제목이 당신도 여자입니다. 제가 CD를 한 200개 갖고 왔어요. 이 부분을 잘해주시는 분한테 사인이 들어있는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신곡 제목이 당신도 여자입니다. 여러분 여자 아 선생님 앞에 조금만 틀어봐 주실래요? 자 CD 틀어줄 테니까 따라와 배울까요? 잠깐만 틀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 당신도 여자. 자 선생님 끊어. 들었죠? 여자 내 여자 당신도 여자. 이 부분을 잘해주시는 분한테 사인이들은 CD를 내가 선물로 드릴게. 아시겠죠? 제목이 뭐라고? 당신도 여자 제목이 뭐라고? 오케이 가시죠. 당신도 여자 부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높게 치고 여자
어떻게 노래 괜찮아요? 노래 괜찮아요?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인인 드린 CD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정말 이 노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만큼 인연만큼만 사랑해 주이소. 아시겠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하동진님께 만든 노래입니다. 인연 노래 아시죠? 네. 소리가 적다. 인연이란 이 노래가 KBS 가요 탑10에 10주 1등 했던 노래예요. 골든 디스크 받았던 노래입니다. 인연이란 노래 알죠? 네. 아니, 소리가 적다. 네. 이래야 뭔 노래 하노? 자, 인연이란 노래 알죠? 네. 같이 즐길 수 있나요? 소리가 작다. 준비됐나? 네. 준비됐나? 네. 가까. 네. 오케이, 가시죠.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후! 자, 여러분 손으로 보내시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노래 앵콜. 아니 우리 우아 마을이 떠나갈 수 있게끔 앵콜 한 마디 쳐 그냥. 아니 진짜
아니 아까 그 포축이 날아오는 그게 나 목에 딱 들어갔더만 목이 그냥 꽉 그냥 맥혀버렸어. 오 진짜. 우리는 목이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목에 그 하얀 약품이 꽉 들어가면 목이 그냥 꽉 잠겨버리는데 그 물이 물을 막 먹어도 그냥 안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아니 물이 그냥 막 그냥 채워 그러면 안 된다는겨. 에이 참. 말 조심하소. 그냥 우리 다 같은 도리문이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요 메들리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앉아있지 말고 천방 나가갖고 우리 문디 한번 흔들어 보시죠. 괜찮은 선생님 CD 바꿔갖고 했죠. 옆에 CD 있잖아요. 옆에 CD 예 그게 적어놨죠. 2번 4번 적어놨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 2번부터 가시죠. 2번 이제 다 가고 예 그 저기 오늘 이 그 1등 2등 발표했는겨? 아직 안 했는겨? 안 했어. 1등 뭐 주는겨? 냉장고. 오 냉장고. 그 다음 2등은? 근데 참 요즘 아마추어들 노래 너무 잘하죠. 요즘 보면은 참 가수가 난 너무 서글퍼. 아니 진짜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진짜 아무 진짜 저 무명 가수가 딱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고 가수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근 30, 40년 동안 무명 가수로 고생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히트곡 이렇게 한 두 곡 내가지고 딱 올라왔는데 그 친구들은 딱 6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고 가수로 만들어갖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데 딱 무대에 서려면은 3천에서 5천만 원을 줘야 돼. 근데 우리는 고작 옛날 페이 그대로 받고 와서 노래를 해요. 물론 그 친구들은 히트곡이 없는 친구들이야. 다 넘어 노래만 해야 되는 친구들이지만 우리는 히트곡 부르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그 친구 히트곡이 없으면은 그냥 사장 돼버리고 없는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참 서글픈 거야 세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 트롯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흘러가는 가수들 정말 여러분들 많이 밀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 고맙습니다. 이번에 가요 메들리 보내드릴 테니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더 나오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하동진이가 실물을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 생각하시면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자 가시죠. 가요 메들리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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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Let's come on.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기분 좋은 열정의 무대 보내주신 하동진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